오늘 첫 소식입니다. 개도 120년의 달구벌 시대를 접고 지난달 안동 예천으로 청사를 옮긴 경상북도가 오늘 공식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한 신뢰와 함께 경북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새로운 천년, 옹도 경북! 경상북도가 옹도 경북에 새로운 천년을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반도의 허리 경제권 육성, 동해안 바다 시대 실현, 대한민국 문화 융성 주도를 안동 예천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경제의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국정 추진의 선봉에 서겠다는 경북의 굳건한 의지와 응원한 기상을 담았습니다.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 천년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상북도는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언제나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신도청 시대를 계기로 추진되는 경북의 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산업 환경을 창출하고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서 경북 발전을 촉진할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축하 공연이 마련된 개청식에는 만여 명이 참석해 신도청 시대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안동 예천 시대의 개막으로 동해와 황해를 잇고 세종시와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고 국토의 동서 발전축의 중심에 서게 될 경상북도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